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도 밖에 비가 오나요?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큰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고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노래하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한테 우리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노래하실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신 하나님만 노래하길 원합니다. 네. 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이번에 자매님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형제님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 같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따를 만한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하늘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믿음이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청년의 때에 눈앞에 정욕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에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알 수 없는 현상들로 인해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는 언제나 굳게 서갈 것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미혹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던 한 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앞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고 내년의 계획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 원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저희들이 온갖 유혹과 미혹에 약한 젊음의 때에 있다 하더라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시작.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밖에 지금 비가 내리지만 문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울긋불긋 여기저기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을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우리의 가족들, 내 이웃들, 옆에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호성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게 이 한 해가 끝나가는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을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건강하게 매우 성공적으로 잘 살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이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남은 2020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충분히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던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해 초 코로나라는 질병이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46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무려 114만 3,253명의 사망자가 현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게 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나 때문에 건강이 약한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지금은 사실 조금 괜찮은데 연 초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졌던 그때 그 시점만 해도 참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생애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저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라는 걸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는 많은 질병이 있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킨다 하여도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불사한다는 것은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없고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이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했었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 자체로 끝이라고 여깁니다. 죽음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죽음의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well dying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고마스라는 건설기업의 이 회장인 안자키 사토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2017년 11월 20일자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를 냈다고 해요. 이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생전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열리는 게 장례식인데 죽기 전에 생전 장례식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그 광고를 신문에 낸 것이죠. 사토루 회장은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생전 장례식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고요. 또 참가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지 6개월 뒤 이 회장은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죠. 경험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볼 수가 없는 그 죽음 이외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사토루 회장의 모습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지닐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자, 시편의 특징을 보면 시인의 슬픈 성찰과 그리고 기도가 혼합되어 있는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은 다른 탄원시들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 부분이 마치 이 시인의 자서전과도 같은 그런 형식,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주목해볼 것은 시편 39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시인의 깨달음과 인식입니다. 시인에게 한탄을 주고 기도를 유발시켰던 것도 바로 이 죽음이라는 대상이었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의 복잡한 심경이 바로 오늘 39편의 시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일본의 사토루 회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결국 이 사토루 회장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웰 다잉의 모습은 결국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웰 리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동일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 이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단순히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수동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능동적인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죽음을 앞둔 한 신실한 성도의 모습, 그의 내면의 깊은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데 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조금 뜬금없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범죄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영역에서 그 범죄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게 시인은 먼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침묵할 것을 결단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처럼 눈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또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악인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순간에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것,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정말 솔직한 내면의 상태가 그려집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 더 심하다는 거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 같고 또 그게 선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계속해서 내면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요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상당히 성숙한 시인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시인은 스스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느라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마음에 마치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다가 참지 못하여 조용한 묵상 중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연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4절의 고백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잠잠하고 침묵해야만 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기에 얼마나 더 오래도록 이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인생이 찰나와도 같다는 거죠.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델이라는 원어가 사용이 돼요. 이 하델이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순식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찰나와 같다는 거죠.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은 지극히 짧고 순식간인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게 찰나와도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 것이, 특별히 자신의 입술과 혀를 가지고 악한 이 세상과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며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도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인의 성숙하고도 겸손한 그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시인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날들이 한뼘 손의 길이와도 같다는 거죠. 매우 짧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는 마치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인생은 사람의 그림자와도 같이 매우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기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에서 시인의 고백에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번영한 삶을 사는데 오히려 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시인은 자기의 입술로도 자기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겠노라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요, 시인이 처한 인생의 문제들과 비근한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나의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자고 몇 주 동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다니엘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때가 더 많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죠. 많은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지만 정말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상황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찾아온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인데요, 방글라데시 이용재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당신이 잘못 구사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성교사님이 말을 잘못하셔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 관계가, 그런 불편하고 좀 이 꺼림칙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맹목적인 미움의 감정 때문에 당신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머물렀던 적이 있으셨다. 수십 년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겸손히 내면에 있는 그 진솔한 고백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겸손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내 입술과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에서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7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7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앞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이 세상 나라 안에 속한 인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소망,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인 겁니다. 사실 오늘 시편 39편의 저자는요, 제가 시인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도피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만 했죠.
그 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구체적으로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회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눈부신 영화나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찾고 들추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범죄한 적은 있었는가 지나온 시간들을 허물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렸는가 그런 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지난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는데 그의 집무실에는요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공수래 궁수러라는 말. 어떤 뜻이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병재 삼성 창업주가 이 글귀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글귀를 쓴 작품만 17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자신의 집무실에 부친이 쓴 작품을 걸어놓고 이 글귀를 날마다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주식 재산만 해도 1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식만이요. 다른 재산 다 빼고 주식만 1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 많은 돈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언젠가는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가. 악하고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웠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냈는가.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져도 앞서 제가 나열한 이러한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줄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그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때로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내 모습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으로 인한 핍박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연약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끔 나를,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냈던 내 삶의 모습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도무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임종이라는 이 특별한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인의 깊은 성찰과 그의 자서전적인 이 고백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특징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나는 손바닥의 길이만큼 매우 짧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는 존재와도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곁으로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 39편에 나오는 시인의 깊은 성찰과 그의 고백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얻게 된 지혜와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건요, 너무나 멋지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젊음 자체를 지나치게 즐기다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방종의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때때로 노년의 삶, 노년의 때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될 죽음의 순간도 때때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시편 39편의 전반에 흐르는 인생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하죠.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허무하고 헛된 세상을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그리고 마무리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의미하는 건 노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고한이라는 단어는요, 불행한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죠. 어떠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청년의 시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시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의 시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이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가 있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불의 청년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그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 이곳에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 쌓으십시오. 시작. 은혜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 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조금 더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조금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헛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세상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항상 좀 천천한 느린 곡을 불렀는데 오늘은 좀 신나는 곡을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성찰과 그의 자서전적인 고백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신이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누리든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냈는가, 내 입술로도 내 마음으로도 나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길이만큼 짧고 그림자 같으며 하나님 앞에는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먼 훗날 노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공고하다고, 내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자주 섞인 고백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선명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헛되고 허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헛되지 않은 삶,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안개와도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도 같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삶의 길이는 손바닥 한 뼘만큼 즉이 짧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식간임을 찰나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해보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꿔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여전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눈물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새 힘과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림자와도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이는 손바닥 한 뼘의 길이만큼 지극히 짧고 찰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에 특히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인의 이 자주 섞인 그런 삶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떤 그림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소유했는지 하나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남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 39편에 나오는 임종을 앞두고 고백했던 시인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교훈들과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속에서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말씀을 향한 사모함,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그 신분을 조금 더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돌아온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예배자들 함께 모여서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러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면서 헛되지 않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